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요, 배달 기한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 등기 제외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다라고 했는데, 이게 등기를 갖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에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만약에 등기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 소포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다라고 했는데, 일반 소포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다면 얘가 뭐냐? 통상 우편물. 예, 등기를 갖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소포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우편 일반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뭐뭐한 날, 뭐뭐한 다음 날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면은 그냥 나올 때마다 잠깐 보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재를 살펴보시면 무수히 많은 뭐뭐한 날, 뭐뭐한 다음 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지 그 뒤에 보시면은 우편 일반 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뭐한 날, 뭐뭐한 다음 날 관련했을 때 구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좀 학습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출제한 사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한 날, 뭐뭐한 다음 날 반드시 구별을 갖다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내용 이제 접수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등기 소포의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다음 날이죠. D 플러스 1 해가지고 3번이 타당합니다. 네 번째 등기 소포의 제주선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D 플러스 2죠. D는 우편물 접수한 날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D 플러스 3이 아니라 D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아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배달기한 관련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D가 언제나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를 갖다가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배달 완료일이 나옵니다. 배달 완료일 D 플러스 2. 배달 완료일 D라고 했어, D. 여기서 D는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 아니라 배달 완료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D 플러스 2부터 신청 가능.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뭔가 접수한 날을 갖다가 전부 다 D라고 표현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MS 관련해가지고 저 국제우편 뒤쪽에 쭉 가시면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수수료가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초특급이 있습니다. 초특급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접수 2길로 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관련된 수수료가 얼마냐라고 하면 4,500원입니다. 4,500원. 그러면서 접수 2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특이하게도 J 플러스 1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의 J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접수를 해요. 접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지만 요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요 날의 의미를 갖다가 언제나 D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EMS 초특급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그때 접수 2기를 표현할 때 J 플러스 1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런 것들 조금 비교하시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D 플러스 2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배달 완료일이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해설을 갖다가 참고하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등기 포함해서 통상 우편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일반 소포의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등기 소포 제주선표는 D 플러스 2. 여기서의 D라는 것은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까지 더 얹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배달 기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당일 특급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삭제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이길 특급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등기 소포와 같이 접수한 다음 날입니다. 근데 이길 특급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국내 특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특급. 국내 특급에서 이길 특급만 남았는데 얘는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요? 소포는 등기소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달기한이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국내 특급 관련했을 때 이길 특급이라는 것은 통상 우편물이 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칫 잘못하면은 국내 특급이라고 했을 때 등기소포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길 특급이에요. 이길 특급은 통상 우편물이 한한다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내용을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배달 기한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배달 기한이란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해서 누가요? 우정사업본부.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로 해서 이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교통여건 등으로 인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요.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라고 했는데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한다라고 했었죠?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합니다. 기본서 본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록의 법령 내용 갖다 참고하면은 이와 관련했을 때 약간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교재 본문 안의 내용 갖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교통여건 등 관련했을 때 설명에서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라고 봐주시고요. 3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 기준으로 접수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해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집중국이에요. 집중국. 집중국으로 해서 접수한 그날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집중국에서 배달국까지 하는 데 있어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운송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갖다가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일반적인 배달 기한 적용 기준이 이제 어려운 지역이다. 그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집중국이 여기서 그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기준점이 돼서 운송하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운송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운송 곤란한 지역의 배달 기한 계산 관련하여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것은 각각 필요 일수를 배달 기한에 합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달 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더라도 접수와 배달에 있어서 운송이 각각 어려운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필요한 일수가 하루 더 있다 라고 한다면 D 플러스 3에다가 하루를 다 더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해서 공고한다라고 되어있죠. 이러한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예상문제집 뒤편에다가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구분해가지고 다 실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배달기한에 관하여 옳은 설명으로 몇 개냐? 도대체 옳은 거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이죠. 어렵습니다.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배달기한에 내용이 있죠. 뭐 D 플러스 3, 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는 다음날까지 배달한다라고 했어요. 다음날까지. 그렇게 배달기한에 적용 예외에 해당되는 게 관보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죠. 일간신문이 그랬습니다. 일간신문. 근데 일간신문은
주의하실 게 여기 나온 것처럼 몇 회 발행하는 거예요? 3회가 아니라 5회 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5회 발행. 답원에 보시면 운송 곤란한 지역의 배달기한 계산 방법으로 다른 지방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일수를 합해서 계산하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의 선정은 접수 및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얘가 옳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옳은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관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관보. 관보 관련해가지고 또 어디에서 내용이 나오냐면 우편 요금의 우편 요금 감액 관련해가지고 설명 중에 전기 간행물 내용이 있어요. 전기 간행물. 여기 보시면은 관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관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관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한 통의 우편물에 대한 중량, 요거, 그 다음에 부록의 어떤 매수, 에 대한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그런 것들 찾아가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전기 간행물 관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관보.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라고 해서 관보와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 다음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5회입니다. 네. 정리하면은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에서는 주 5회예요. 주 5회. 주 5회죠. 그런데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주 3회, 5회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구분을 좀 하시죠. 물론 엄밀하게 찾아본다라고 하면 여기 약간 해석이 다른 게 있긴 있지만 우리는 일단 교재 나온 대로 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달 기한에 있어서 적용 예외에서는 주 5회 일간신문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 내용 살펴보시면은 주 5회하고 3회가 나, 이 3회와 5회가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약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간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주 5회, 얘는 주 3회와 5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따라서 옳은 건 몇 개냐라고 하면은 3개가 되겠습니다. 3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에 있어서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관보 이렇게 두 가지. 관보 관련했을 때는 이 내용까지 한번 봐주세요. 관보에 대해서 그 한 통의 우편물의 무게, 그 다음에 부록의 매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을 안 두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봐주십시오.